저는요, 저는 제가 천국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지 못하는 말씀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선은 제가 가야 돼요. 제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쇼츠 영상이든 뭐 2분짜리든 3분짜리든 뭐 10분짜리든 간에 제가 올린 걸 보면요. 여러분들 더러는 아, 거칠다.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더러 그동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나랑 안 맞아.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시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극히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록된 말씀으로 제가 전하기 때문에 뭐 오늘 설교를 가지고 야 드디어 저주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실시간 방송을 끄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수 목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전제로 그동안 있잖아요. 그동안 전에도 그랬지만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저랑 항상 의논하는 사람은 제가 현이 아빠를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조금 뭐가 안 맞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달려오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바로 얘기하면요, 다 풀려, 다 풀려. 그죠? 아니, 극히 사람이니까 극히 일부 남겠지만 거의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얘기해야 돼. 그죠? 우리 현역 맞죠?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전에도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작은 것이라도 저랑 의논하는 사람들은 다 남았고요. 작은 것이라도 뒤에서 궁시렁대고 뒤에서 제안 좋은 얘기한 사람 다 떠났어요. 모세 때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사도시대 때도 있잖아요. 뒤에서 궁시렁대 사람 다 떠났어. 성경적인 진리예요.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은 다 떠나요.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주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병이 있으면요. 내가 18년 동안 아른 병이 있으면 옷자락 그것도 잡아야 돼. 이 접목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고 나서, 아, 내가 그냥, 기도를 받을 걸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요, 저랑, 작은 것이라도 의논치 않고 이 독단적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하는 분들은 저랑 함께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자 이제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많이 병든 영혼들, 중간, 그리고 초입, 다양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또한 개인을 보면 어떨 때는 상태가 좋아. 그래서 그럴 때는요, 가벼운 농담으로도 넘겨요. 그런데 어떨 때는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가벼운 농담도, 덕담도 있잖아요. 짜증을 내. 제가 세영 씨 왔을 때, 제가 있잖아요. 제가 세영 씨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막 무작위로 돕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막 돕는 게, 여러분들 목회자 몰래 막 돕는 게 세영 씨를 돕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막 있잖아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막 쏟아부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떨 땐 끊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환희가 새로 나온 사람한테 계속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영혼은 우리 교회 올때 환희만 보여요, 환희만. 아, 이 교회는 환희라는 성도가 있는데, 이 교회는 환희라는 성도가
나에게 선물 주는 교회 딱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희가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환희만 그렇게 자기를 환대했는데 환희가 딱 떠나잖아요. 다시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왜요? 이 교회는 환희가 선물 주는 교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것도 저랑 의논해야 돼. 왜냐하면 있잖아요. 예사교회랑 달리 이 교회는요, 사단이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일을 벌리고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사단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한번 저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든 찾아가든 누구와 함께하는 것들을 저랑 이렇게 나눠야 돼. 저랑 누구를 신방하는 것도 목사님 저 2시에 누구 만나러 가는데 갔다 와도 되죠? 예, 하셔야 돼. 목사님 저 호영이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저 연락 드리고 가려고요. 그럼 있잖아요.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거든. 그래 있잖아요. 저에게 모든 걸 감추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나도 안 좋고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누구라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잘 듣고 오늘 설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교회 안에 제가 그동안도 천안에 와서도 이런 용어들이 많았어요.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 떠났어요. 자, 오늘 목회자에게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화장실 가야 됩니까? 저 지금 반복을 하는데 숟가락 오른쪽을 쓸까요? 왼쪽을 쓸까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영혼들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제 허락 없이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뭐 섬기고 밥을 사주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육신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아요. 나팔수 목사 몰래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잖아요. 예, 결국 서로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목회자에게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게 사느냐 주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명심하고 듣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요. 오늘 첫 번째 소제목 모든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한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누구를 찾아가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밥을 사주든 신방을 가든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또 다른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야. 저랑 얘기해야 돼. 그래야 영적 사고가 안 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실족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6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이제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다.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이 설교가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목회자죠.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게 뭘까요? 영적으로 좋은 건요, 다 영혼하고 연결된 거예요. 영혼을 섬기고, 누구를 밥을 사주고, 누구의 고민을 들어주러 가고, 누구를 신방을 하고, 또 병문안을 가는 것도 모든 있잖아요. 영혼을 섬기는 그 모든 영적인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 목회야.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제가 모르는 일을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저랑 의논해야 돼요. 말씀에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화장실 가는데 가야 되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저랑 의논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으면 여기 안 계시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호영이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재용이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자, 우리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초반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있잖아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생뚱맞았을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수끄러 하면서 제가 일례로 방언을 얘기한 거예요. 목회자가 인정하지도 않는 방언을 혀로 막 하는 거예요. 또 기타 등등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네, 젖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먹는 거고요. 밥은 성령께 이끌받는 성도에게 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거듭났죠. 그런데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다 그 나라 가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미음자도 모르는 거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대.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대. 사람이야. 사람.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 안에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 사람 중심.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팝니다. 나는 다른 사역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어. 나는 바울이 주장하는 것만 좋아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는 아볼로팝니다. 아볼로만 좋아요. 바울 필요 없어요. 말씀에 타입이 없어요. 이 사역자도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역자가
이 사역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식을 하는 거예요. 편식. 이 당시에 아볼로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쓰는 사역자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한쪽 다른 사역자는 무시해버리고요. 나는 바울만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만 좋아한다.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욕심에 속한 자로다. 자, 다른 사역자들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한 사역자에게만 편식하는 이 못된 먹은 버릇처럼 다른 성도들은 제껴버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편하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주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교회에서 테이블을 맞이하고 주로 그렇게 앉고 이 한쪽에 치우친 신앙 이게 있잖아요. 아볼로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 바울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누구를 가릴 게 없는데 한쪽에 편식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처럼 몇몇 개인에게만 친한 거예요. 몇몇 개인과만 친한 거예요. 누구하고만 친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따로 놀아. 이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누군가하고만 이 친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저랑 얘기해야 돼.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 그렇게 되기 전부터 얘기는 저랑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특정 누구하고만 긴밀하게 만나고 긴밀하게 친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루고루 섬기고 고루고루 같이 테이블을 맞이하고 함께 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재홍 씨거든요. 재홍 씨.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잡힌 자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잡힌 자야 돼요. 뭐 정강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말이 안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요, 제 전화번호에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부르고 있지만 제가 때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해요. 깡그리 무시하는 영혼들이 70에서 80%가 넘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아. 대통령의 문자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훗날 그런 영혼들 가운데 섬기는 목회자가 정말 귀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나라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진데 그게 아니라면 제 손길은 마지막 손길일 수도 있고 주님의 마지막 옷자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권면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갑니다. 글쎄요, 제가 외치는 소리를 마음으로 잘 받으면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을 텐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영적 리더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거리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고민한다 이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바른 얘기를 했을 때 아멘하고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옳은 얘기를 했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 조합이 맞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목회자가 엉뚱하게 행동하게 되면 성도들의 대부분이 망할 것이고 목회자가 아무리 외쳐도 또 성도들이 화합을 안 하면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화합치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가 아무리 깨어있는 말씀을 전해도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5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농으로 듣거나 아유 드디어 목회자가 맛이 갔구나, 나팔수가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는 소리다. 아, 목회자와 모든 걸 함께 나누겠구나. 앞으로 더 그렇게 해야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6절 우리 진철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에의 첫 열매여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내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성도 섬기는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적 리더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이끌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리더들의 그런 모든 자에게 복종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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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께 잡혔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모든 것을 목회자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봤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자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자는 결과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는 때마다 뭐 떠나게 되면 뭐 저주 설교하고 뭐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뭐 자녀가 뭐 병들 겁니다. 암에 들 겁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뜻만 전하기 원해요. 하나님 뜻만. 그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다 몰라요. 누군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 거에 순종하자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저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제가 참 못돼 먹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팠어요. 수술도 하고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부족했고 못났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러분들 제가
제 현실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저주 얘기라고 전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적게는 작게, 많게는요 심하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자는 결과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순종은 모든 걸 나누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지 않는 결과예요. 모든 걸 나누지 않는 결과,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교회 거리를 둬요. 다 큰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보면 내가 다가가면 돼요. 내가 마음을 열면 되고, 내가 부족했었나 보다 하고, 더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다수가 나를 안 좋게 본다. 나에게 허물이 있겠죠. 아니면 다가가서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현이 아빠처럼 얘기하면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그럼 얘기하다 보면 다 풀려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 이런 대목자 없는 인간이 있나?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막 씩씩대요. 어? 지가 뭔데? 어? 근데 있잖아요. 다가가서 왜 그런 말 했냐 그러면 다 풀릴 거. 우리는 얘기는 대화를 안 해보고 뒤에서 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 오면 혼자 노는 거예요. 독도, 교회 안에 독도가 있어. 교회 안에 독도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독도가 있어요. 누구든요, 누구든. 지금까지 삐져가지고요, 군기를 집 쓰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도 테이블에 있었는지 몰라요. 독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해. 왜 사도들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요. 나눠야지.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베드로 형제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빚이 있는데,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제가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얘기라면 되잖아요, 얘기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요.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내가 누구를 신방하더라도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응? 누구를 밥을 사준 것도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어떤 경우는 밥 사러 갔는데 여러분 뺨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뺨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각 영혼들의 상태를 다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베드로한테 얘기를 안 하냐고. 얘기를 안 하고요. 독단적으로 움직여요.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똑같아요.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너무 특수해가지고 너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단도로 움직였다가는 영적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많아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몰래 움직이잖아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찾아갈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왜 혼자 갈고 왜 나팔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너도 병들었고 그 영혼도 병들었는데 무슨 위로를 할까? 나팔수가 개입이 돼야 모든 것이 선한 쪽으로 진행이 될 텐데
너도 병들고 최영원도 병들었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를 회개해야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아냐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예, 숨을 거뒀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땅값을 감춘 아냐니아 삽비라처럼 이 영적 리더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영적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저 목숨까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 몰래 움직이는 모든 일 속에서 누군가는 영적으로 실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영성만큼 제 영성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만나는 영혼들을 제가 이끌을 만큼 성경적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그 살아온 삶과 플러스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영혼을 대하는 그룹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격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러면요, 이쯤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정이 된 거지만 근데요 이 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내려고 너는 나를 팔자로 내가 정했다 딱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판 것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만약에 유다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정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옥 가야 돼요. 왜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원동력은요, 원인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 택함 받은 자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을 걸 아시고 그냥 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너는 천국 갈 백성, 너는 지옥 갈 백성. 그러면요, 저는 기독교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 기독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신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기독교의 예정론을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유다의 그 유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미 정해져서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계속 볼 거예요.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소제목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 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 않은 결과를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께 얘기를 먼저 해야 돼. 독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망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먼저 해야지.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라면 저랑 얘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저랑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해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 응? 끼리끼리 있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일이 없어요. 제 사전에 끼리끼리 성도는 없어요. 끼리끼리 팀은 없는 거예요. 하늘소망 교회 끼리끼리 팀은 없는 거예요. 누구랑 친하고 저희 교회는요. 제가 그걸 원치 않아요. 뭐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이 뭐 나팔수는 뭐 청년들하고만 친한다. 착각은 자유지. 함께 해봤나? 어? 함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알긴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축사 현장에 얼마나 있어 봤나? 어? 목숨 걸어 봤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 듣는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이 안수 받는 것은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우습게 여기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했으면 침묵을 했을 텐데 근데 어차피 가룟 유다의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이 정했다기가 아니라 그렇게 산 결과를 영원전부터
성경에 미리 아시고 기록하신 거니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하고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걸 나누고 의논하고.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주님 무릎팍에 누워가지고요. 아마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 어디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눈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의 그 책이요, 영성이 뛰어난 게 늘 곁에 있었거든요. 늘 나눴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요, 성격이 참 못났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씻기고 나서 나가서 궁시렁대는 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물어야 돼.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 주님께 토도 달고 따지기도 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야 돼. 응? 한참 지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응? 저한테 억울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섭섭한 게 있으면요, 바로 얘기하세요. 바로. 응?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 함께 할 수 있나요? 이거 어제 토요일날? 아, 식사하죠. 그러면 서운한 얘기, 답답한 얘기, 아쉬운 얘기 하면 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툭 쳐버리면요, 누구나가 당황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거든. 다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면 저도 합니다. 야,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권면할 때는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한 결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 사람들 말을 듣고, 누가 궁시렁대는 소리를 듣고, 제가 무슨 누구를 치대하고 권면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는 하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참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이 아빠는 베드로 같아. 조금 있잖아요, 조금 좀 불편하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묻다 보니까 영적 비밀을 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시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10절에요. 너희가 깨끗하라 다는 아니니라. 이 얘기를 제 아들이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미
이미 있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인생의 역사는 정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순 없지만,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돌이킬 순 없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의 어떤 행실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다면 달라졌을 때 그런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에 이미 예정이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목회자에게 상의 안 하고 내 단독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밖에 되면 안 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랑 상의하고 얘기하고 제가 누구를 내일 만나러 갑니다. 밥을 사주러 갑니다. 목사님 알고 계셔요.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지 마셔요. 그 사람은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누구에게 독이 됩니다. 하지 마셔요.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뒤에서 해요. 저는 이번에 세웅 씨가 떠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 말려도. 그냥 물질로 도배하는 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이고 십자가를 전하고 안수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그냥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누구를 그냥 그냥 만나고 그냥 만나고 차 마시고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다 그 영혼을 위하는 것 같죠? 아이고 목회자에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면 성령이 개입할 틈이 없고 제가 여기를 떠나야 돼. 이 교회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답할 수가 있기는 교회예요. 아니, 당연히 3일차 하나님 이끄시죠. 제가 대리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 그래, 목사님과 모든 걸 나눠야겠구나. 그래, 영혼을 살리는 문제 앞에서, 짜잔한 신방권이든 뭐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아 목사님한테 문자라도 드려야겠다. 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여나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세우는 것 같지만 오늘 그 식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월월 날아갈 수 있어요. 월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치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 전에 성준이가 제가 혹시나 목숨을 달리할 때 성준이를 그 당시 즈음에 성준이를 세우라 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태클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예, 떠났습니다. 저는 성준이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성준이의 영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일본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그 영의 고백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여기 목회자로 제가 갑자기 죽었을 때 아 목회자를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지금도 또 누군가가 제가 갑자기 죽었을 때 누군가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목회자와 상의하고 당연히 성령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지만 나팔수와 상의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가 더욱더 영혼을 세우는 그
그 고결한 그 길에 우리가 참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길에 우리가 회방을 놓고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그저 우리가 걸음이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